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대부분 다 이원론 사고를 가지고 있고, 대승불교에서도 바람이라는 것은 이쪽 불완전한 데서 완전한 데로 건너간다. 그럼 그 건너가는 방식을 뭘로 쓸까? 반야부에서는 반야공사상, 반야공사상에 입각해서 그걸 건너간다. 안녕하세요. 자, 반야신경 얘기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마하마냐 마라밀타 신경,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반야 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바라밀, 바라밀은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간다. 피 안에서 차 안으로 건너간다. 피차라고 하는 게 피차 일반이다 할 때 그 얘기거든요. 이쪽에서 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쪽. 그래서 이쪽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쪽. 이쪽이 세속의 세계, 환상의 세계,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잘 표현한 영화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죠.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실상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곧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세계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진짜 세계가 있고 가짜 세계가 있고 두 개의 세계,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그거는 점진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점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인도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저게 저는 아리안족의 아마 사고 유형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플라톤도. 그래서 여기 이게 이데아의 세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 이것은 불완전한 세계. 그리고 이것을 건너가는 과정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매개체로서의 수학. 우리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게, 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것과 비슷한 것, 그리고 그 완전한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이래요. 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감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다. 그래서 아니,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뭐 눈 돌아가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현상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은 많죠. 아니, 물건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게 왜 좋으냐? 그러면 그냥 맞으니까 좋은 거지.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이 뚜렷하지 않은 것, 답이 뚜렷하지 않은 게 현상 세계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수라고 하는 건 답이 정확하죠.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면 그건 뭐 정확한 거죠. 근데 현상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거보다 더 값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같이 지금은 우리가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희한한 세상을. 코로나같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주식은 오히려 오르고 땅값도 오히려 오르고. 아니,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돈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그걸로 간다는 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적이 좋을 때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모두 다 실적이 메롱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좀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뭐 달러 같은 경우도 뭐 강달러 뭐 이러는데, 아니 화폐를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건데, 화폐를 많이 찍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더 불완전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거랑 똑같죠. 우리 기후 얘기할 때 자꾸 저 뭐야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다. 그건 납득이 되죠. 근데 겨울이 되면 또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그러면 그게 녹으면서 무슨 뭐 또 다른 작용을 한다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좀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다양성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관점이 투철하거나 안 그러면 머리가 멍석한 사람이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일방적인 걸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뭐 정치도 그렇고 이렇게 생물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정답이 뚜렷하게 안 나오죠. 정답이 뚜렷한 게 없죠. 그런데 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뚜렷하게 있죠.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 수를 본 거고, 플라톤만 본 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게 다 철학자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듯이 뭐 과학자, 수학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합성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윤회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 얘기, 향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윤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한 생만으로는 저 정도의 어떤 레벨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하는 거죠. 재수 삼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목적한 데까지 간다. 그래서 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그건 수학. 그 다음에 어떻게 저것에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의 윤회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불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걸 불교적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워셔스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선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뭐 불교적 사고에도 관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매트릭스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동굴의 비유예요. 동굴의 비유. 그래서 동굴 속에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돼서 썼었던 그런 비유죠.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가장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에 오면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나오는 건데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고 실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깨어나서 실제를 봐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를 직시한 최초의 인간, 안 그러면 그것을 계몽하려고 했었던 인간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동굴의 비유에서의 핵심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점차적이다, 계단적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다 점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정합성으로 이렇게 구조화 만드는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의 변증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논리 구조 속에서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 있어서 도노라고 하는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동아시아적인 거고 그건 이원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이원론 세계에서는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도노보다는 점호입니다. 점호. 단 이게 완전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도노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호가 완전히 분리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입자하고 파동 논리하고 똑같아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라고 했을 때 빛은 두 가지 속성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은 어디든 다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도노적인 속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비주류, 그러니까는 적을 수밖에 없고 다 점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점호가 여기 있고 그 안에 그 안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뭐 도노 비율이 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선불교가 발전했을 때 선불교는 철저하게 도노 중심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저런 식의 관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열애선이고 열애선은 조사선보다 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
중기 이후에 가면 선불교가 발전하면서 아주 희한한 거짓말을 지어내죠. 그게 진귀조사설이라고 합니다. 선문보장록, 고려시대 때 선문보장록이나 저 서산대사 선교석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범일국사라고 하죠. 강릉의 굴산사, 사굴산문의 굴산사, 그리고 저 누구야, 강릉 단오제의 주신 그 범일국사, 대관령 산신이기도 하고 뭐 역할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보직 수당을 받으면 뭐 그냥 직업이 워낙 많으니까 뭐 많이 받을 거예요. 대관령 산신도 하고,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주신도 하고, 뭐 사골산문의 시조기도 하고, 뭐 그 스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나라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러면서, 진귀조사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었고, 진귀조사라는 조사를 만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았대. 그러니까 서로 아구가 안 맞는 상황에서 선종의 우위성을 보이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교조도 이렇게 좀 깐 거죠. 굉장히 발칙한데 재밌어요. 왜? 이 세상에서 종교 중에 교조를 깔 수 있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할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깐다 이러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몰리겠죠. 예수를 안 까도 이단으로 몰립니다. 자기 주류 교리에서 이탈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단으로 몰아서 절단을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교조 자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래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게 전승이 돼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의 차이. 인도 문화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그냥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걸로 하면 청교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사후에 뭐 천국에 가서 열심히 잘해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그게 청교도적 사고가 되는 거고, 철저하게 다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대부분 다 이원론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론론적인 생각은 별로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불교도 바라밀, 이 대승불교에서도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쪽 불완전한 데서 완전한 데로 건너간다. 완전한 데로 건너간다. 라고 하는 게 바라밀. 그럼 그 건너가는 방식을 뭘로 쓸까? 뭐 윤회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불교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547생에 걸친 3대 아승기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살토를 닦아서 부다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구조니까 플라톤하고 마찬가지죠. 윤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점점 좀 완성되어 간다. 라고 하는 거고, 플라톤은 하나는 또 수라고 하는 방법적인 걸 제기했잖아요. 현상에서 우리가 현상에서 있는 방법을 써야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는 뭘 쓰냐? 반야부, 반야경전에서는 뭘 쓰느냐? 그게 반야공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윤회라고 하는 기반을 쓰는 거고,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내용,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네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걸 넘어갈래? 라고 했을 때 희랍철학에서는 수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한 거고, 지금 이 반야부에서는 반야공사상,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반야공사상에 입각해서 그걸 건너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연불하는 데까지도 들어옵니다. 연불하는 데까지. 그래서 정토, 뭐 극락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극락에 갈 때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지금 반야공사상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듯이 반야용선을 타고 이쪽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완전 세계 한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티브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 반야 이렇게 용선이라고 하는 용머리 배 앞에 용이 장식되는 배가 최고급 배예요. 최고급 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크루즈선이지. 가짜 크루즈 말고 진짜 크루즈. 뭐 수천만 원씩 내고 타는 그런 크루즈 생각하시면 돼. 그런 크루즈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러면 그 배의 속성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반야공사상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똑같아요. 다 여기서 일로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반야공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인데 이거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한 줄이고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주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밑에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이 또 한 단락이고 그 밑에 사리자 나와서 이무소득고까지 또 한 단락이고 그래서 그 밑에는 내용 얘기가 아니고 진언에 대한 서술 구조고 그래서 이제 사부작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하나 둘 셋 요 세 덩어리는 같은 얘기를 좀 더 부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모든 부분은 사실은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세 번 똑같은 설명을 세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상, 중, 하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권짜리 반야경을 캡슐하는 게 아재 바라 승하지 모지 사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